김승수 이혼 루머와 결혼관. 아줌마들의 오빠라고 불리는 김승수는 꾸준히 여러 작품에 출연을 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입니다.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를 할 것 없이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김승수에게 이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이죠. 그런데 김승수에게는 다양한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김승수 프로필. 김승수 나이는 1971년 7월 25일생입니다. 김승수 고향은 서울 출신으로 소속사는 SH엔터테인먼트이죠. 김승수 학력은 경기대학교 체육학과이며 데뷔는 1997년 MBC 26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김승수 학력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 시절 체육학을 전공해 실제로 교생실습까지 나갔을 정도로 운동에 조예가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승수는 농구 마니아에다가 데뷔 본까지 수영 강사로 활동을 했을 만큼 수영 실력 또한 국가대표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승수가 결혼을 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김승수 아내, 김승수 부인과 같은 연관 검색어도 많지만 실제로 김승수는 아직까지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미혼의 남성이랍니다. 김승수 나 혼자 산다 싱글 라이프. 김승수의 나이가 벌써 40대 후반이라서 김승수의 결혼 생각과 그의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이혼이나 재혼 등의 배역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이 때문에 김승수 이혼 루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루머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김승수 명세빈 택시 방송에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가본 적도 없고 살면서 결혼을 생각하고 그 과정을 염두에 보거나 진행해 본 적도 없다. 사실 시간이 있으면서 나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너무 외로워야 누구를 만나는데 내 삶은 이번 주 스케줄 생각만 하기도 바빴다. 촬영장 나가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개인적으로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하는 외로움은 없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승수의 이런 들어보면 현재 자신의 싱글 라이프가 큰 부족함 없이 상당히 즐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김승수의 싱글 라이프가 궁금하기도 하고 나 혼자 산다에 출연을 하는 것도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수 나 혼자 산다 출연을 추천합니다. 김승수는 다시 첫사랑을 통하여 상대 배우 명세빈과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며 김승수 명세빈 열애 등과 같은 루머도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김승수 명세빈이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는 명세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상형에 가깝다. 어렸을 때는 명랑,
발랄한 사람을 되게 좋아했는데 36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단아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런 시각으로 여자를 바라보게 된다. 여자 같은 면이 많지만 의외로 성격이 급한 면도 많다. 남자처럼 판단을 할 때가 많다. 다른 여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원하는 걸 얘기를 안 한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지시를 한다. 진짜 운전도 엄청 잘한다고 하더라. 김승수 결혼관. 김승수는 다시 첫사랑 종영 기념 인터뷰를 통하여 결혼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생각은 없나? 라는 질문에 정말 급하다. 조바심이 날 정도이다. 주변에 소개 부탁도 하는데 다들 내가 있으면서 괜히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서 안 해주더라. 답답해 죽겠다. 진짜 만나는 사람이 없다. 이상형으로는 말이 잘 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예뻐도 말이 안 통하면 힘들 것 같다. 외모는 아주 조금 욕심난다. 성격은 내가 좀 급한 편이라 나의 급한 성미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공개 메일 주소가 하나 있다. 슝즈K@홈.net라며 메일 주소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수는 과거 이상형 인터뷰로 손나은을 지목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손나은과 나이 차이는 무려 23살의 나이 차이인데 손나은을 이상형으로 언급했다고 추태를 부리는 것처럼 언론에서 기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상형으로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 같네요. 연예인의 발언은 언제나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일도 이렇게 화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네요. 김승수는 재주가 참 많은 배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복면가왕 철수로 출연을 하여 뛰어난 가창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김승수가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 재주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문난 운동 마니아의 반려견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등 쉴 틈 없는 싱글 라이프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제 김승수가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만큼 결혼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배우자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빨리 김승수의 결혼 기사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